안녕하세요. 숨쉬기 방법. 숨쉬기 방송입니다. 재밌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쳐다만 볼 거예요. 밥 먹었어요? 저 방금 밥 먹었어요. 오늘 뭐 했냐면요. 연습하고 그리고 행사 갔다 오고, 운동하고, 밥 지금 숙소에요. 삼겹살 먹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제가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인스타를 여러분들과 좀더 쉽게 소통을 하려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도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랑도 하고 일상도 보여주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인스타 라이브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 하는 방법, 인스타 라이브 하는 방법 쳐서 왔어요. 아직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프로필을 왜안 하냐고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할줄 아는데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골라주시면 제가 그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그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예쁜 그림이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그려주십시오. 오늘은 30분만 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짧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를 바꾸고 싶어요. 카이로 K를 100개 붙여도 안 되더라. 아이를 100개도 붙여봤어요. K도 100개를 붙여보고 I도 100개를 붙여봤지만 안 돼요. 더 주시면 안 돼요? 시지? 여러분, 한국은 이제 12시가 다 돼갑니다. 12시가 되기까지 15분이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졸릴 거예요. 그래서 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처음이라서 되게 쑥스럽네요. 한 두세 번 하면 더 말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니 얼마 전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찬열이요? 형 일로 와봐. 형 오면 안 되겠다. 나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 그니까 빨리 들어가. 간다. 형 간다. 나도 온다고? 형 간다. 지금 형 찍는다. 아유, 왜 이래? 아유. 안녕. 같이 운동했죠, 오늘.
아, 그래서 화장 안 지웠구나. 처음이요. 연인스타 라이브 처음 하는 거야? 제가 또 인스타 선배잖아요. 옛날에 찬열은 인스타 많이 등장했죠. 그쵸. 제가 인스타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인스타그램. 저는 인스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아, 저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이 각자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세훈이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사실 세훈이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한 것들을 많이 올리고 백현이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되게 일상적이고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올리고 뭔가 자기 셀카 많이 올리고 아 오늘 약간 컨셉이 네. 인스타 초보가 인스타 대선배한테 그쵸, 조언을 조언을 구하는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뭔가 몇 년 차시죠 일단 인스타 2014년에 시작했으니까 와. 벌써 4년 차 이제 4년째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또 장인이시네요. 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부끄럽지만 제가 또 한국에서 2위예요. 아 정말요? 네, 좀 대단한 분을 옆에 두고 아, 있는데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2위라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좀 많이 해주세요. 저 사실 인스타 네. 라이브 하는 것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인스타 라이브 하는 방법 킬줄 몰라가. 이 보면은 네. 이게 물론 객관적인 거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사진은 안 올려요 인스타그램에. 왜냐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사적인 나의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스케줄 할 때 찍은 사진이 아니고 어디를 뭐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괜찮다 그러면 올리는 거고 오. 혹은 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를 이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볼링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러니까 나의 좀 더 일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이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것저것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한 형의 인스타에 그러면 아 형이 아니지 선배님의 인스타의 그 뭐죠? 그 컨셉. 컨셉은 저는 이렇게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랍니다. 약간 좀. 아, 너무 좋은데요? 네. 그게 네. 통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2위를 네, 할 수 있는 그렇게 잘 치고 올라가지 않았나. 아, 여기 있습니다. 저 근데 아직 프로필을 네. 못 정했어요. 인스타 프로필 같은 경우에 저는 2014년 15년에 하고 네. 안 바꿨어요. 지금까지 안 바꿨어요. 한번 바꾸고. 근데 이제 최근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스페인에서 진짜 너무 이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진짜요? 너무 이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또 뭔가 약간 드라마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올렸는데 아직 안 올린 상태다. 네, 이제 다음 프로필 사진은 이제 그걸로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아직 프로필 사진을 못 정했거든요. 프로필 사진은 뭐 그냥 뭐 나다 약간 나다 이런 걸 올려야 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팬분들이 저를 그려준 그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좋죠. 예. 네. 아니면은 근데 이거 제 티 아닌가요? 아 여기 옷을 벗고 아, 있어가지고. 그죠. 네. 아, 선배님이니까. 저 오늘 진짜 운동하고 샤워를 하자니까. 아 그랬어요. 같이 했어요 사실. 우리 아까 사진 찍었던. 네, 사진 찍었는데 올려달라니까 안 올리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아직. 셀카를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근데 오히려 인스타에는 뭔가 내가 화보 촬영 중에서 누가 찍어준 사진, 네. 스케줄 중에 찍힌 사진보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셀카나 네. 내가 뭔가 하고 있는 네. 내가 액션이 있는 담겨 있는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게 나는 더 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하는 모습은 솔직히 유튜브만 찾아봐도 일하는 모습은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랑 약간 다르신데요? 왜요? 저는 그런 사진을 안 올리려고 했어요. 어떤 사진? 셀카 같은 거? 예. 왜요? 부끄럽더라고. 근데 그 한번 이겨내면서 저도 솔직히 얘기하자면 셀카를 그렇게 자주 찍는 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화장 잘 됐네 하면서 이렇게 아 그게 중요하네요. 화장 잘 됐네가 되게 하면서 중요하네요. 찍고 뭔가 이렇게 예. 내가
또 실수로 핸드폰 이렇게 잠금 풀다가 핸드폰 네. 탁 켜져가지고 딱 켰는데 어? 지금 상태 괜찮네? 네. 또 찍고 어. 그걸 지금 이렇게 찍어서 이거 올려려고 찍는 거야가 아니고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찍다가 이제 누워서 할 때 인스타를 하잖아요. 네. 딱 보다가 아 뭐 사진 올릴 거 없나? 딱 봤는데 어? 이때 사진 찍은 사진 이쁘네? 한번 탁 올리 하나 올리고 쿨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면 저는 벌써 게시글이 680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면서 하면 네. 물론 그렇게 좀 더 나는 고급스러운 느낌 네. 나는 뭔가 좀 더 난 네. 셀럽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겠다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근데 크리스 브라운 이런 사람 인스타그램 들어가 봐도 이상한 거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거 네. 되게 위험한 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상하지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네.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라고 네. 하는 건지 모르겠냐면 딱 카메라 보면서 아바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10초짜리 동영상들도 많고 내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동영상들도 있고 그만큼 다양하게 올려야 된다. 약간 그렇게 너무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면은 SNS도 사실상 SNS는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하고 소통이 아니고 그게 일로 다가가는 순간 그러면은 조금 이 그 뭔가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변질되지 않나.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되게 2위가 네. 하는 말이라서 아, 되게 와닿네요. 뭐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요? 저한테 기운을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아, 아 여기다 주세요 여기다. 아, 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12위 안에는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님 덕분에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아, 선배님은 제가 못 따라잡고요. 네, 저는 뭐 힘들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우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네. 팁 같은 거 없나요? 또 팁 같은 거 네. 뭐, 초보라서. 그러니까 뭔가 그 SNS를 아까도 얘기했던 거에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뭔가 더욱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카이 씨도 카이 네. 군도 네. 카이 학생도 네. 이 SNS가 뭔가 조금 더 네. 자유롭게 회사를 네. 거치지 않고 네. 팬분들과 또 모든 여러분들과 좀 더 이렇게 소통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는 이거 내가 이걸 하는 거는 소통을 하는 거다. 혹시 네. 제 인스타를 보셨나요? 봤죠. 어땠어요? 댓글도 막 달고 그러니까 그래요. 느낌 어때요? 아직 좀 부족해요. 아직 자꾸 막 화보한 사보 네. 찍고 막 네, 잘 나온 사진 올리고 네. 어떤 셀럽이랑 사진 찍은 사진 올리고 네. 물론 너무 좋죠. 네. 하지만 조금 더 부족하다. 조금 더 나의 좀 펼쳐라. 나의 이 뭔가 나의 일상과 조금 더 사적인 나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 다음 게시물이 굉장히 궁금하겠네요, 팬들이. 그렇죠. 오늘은 또 카이가 이런 거 올려줬어. 네. 내일은 근데 뭔가 너 항상 그렇게 일 같은 것만 일할 때 스케줄 할 때만 올려. 아, 또 카이 인스타 봤네. 뭐지? 뭐 일하는 거 떴겠지 하면서 안 보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최악의 경우 이럴 수도 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다양하고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네, 저 화장실 가고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뭘 찾으러 뭘? 아, 그래요? 아, 뭐 편하게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선배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아, 진짜 선배님의 기운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옷 반납하시는 거예요 지금? 혼자. 아 그러면 다시 출연을 못 하시겠네요 지금. 네? 다시 출연을 못 하시겠어요 지금. 아 지금 벗어. 아 네. 이거? 알겠습니다. 아 그거. 내가 어디다 놨지? 그거 밖에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아니야 현타가 내가 들어오면서 놨어. 그래요? 왠지 찾아보세요. 밖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어디다 놨어. 아니면 내가 더 찾아갈게. 아닌데 아니. 아씨. 나 진짜 여기다 놨는데. 찾아봐. 아, 아유 가십시오 선배님. 예, 예, 예. 아유 가십시오. 아유 좋은 말을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 지금 졸리지가 않아. 너무 힘이 났어. 어떡하지? 너무 막 나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도 이제 막 인스타 라이브 정도는 막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약간 이제 하수에서 중하수 정도는 됐다. 중하수 정도는 올라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에서 중하수.
그쵸? 하지만 저는 제 스타일을 관철하겠습니다. 네. 비밀. 찬열형이 뭐 나는 하고. 아, 근데 찬열형 오니까 갑자기 텐션이 올라가네. 아, 너무 웃기다. 아, 아니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제가 막 관리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공홈이 있으니까 시작을 안 했었는데 이제 좀 필요한 계기를 좀 많이 느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옛날에 이제 멤버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같이 시작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제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재미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게 많아요. 저는 말했듯이 열일 중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오늘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게 그 행사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아무튼 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무슨 소리지? 아무튼 지금까지 그냥 짤막하게 했고요. 나중에는 좀 더 이른 시간에 찾아와서 여러분들 다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다른 라이브로도 찾아뵐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재밌는 거 많으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잘게요, 여러분. 저 아까 봤죠? 그 찬열형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라이브를 하려고 메이크업을 안 지웠어요. 아무튼 자겠습니다. 굿나잇. 안녕.